할렐루야! 9월 11일 청소년 예배 나온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우리 먼저 암송 구절을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합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믿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과 주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중에서 저와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한 80살이 되었을 때 이루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80살이면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많이들 그 나이가 되면 새로운 것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건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실제로 나이가 많아지면 몸도 약해지고 힘도 없어져서 무엇을 이루기에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85세가 된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이 할아버지는 말씀해 보니 엄청난 걸 이루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가정이고요. 그 가운데 갈렙의 모습에 집중을 합니다. 갈렙은 출애굽 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 가나안 땅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정탐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정탐을 한 이후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확평을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갈렙은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땅을 분배받게 되는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땅을 얻고자 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땅은 기리앗 아르바, 즉 헤르본이라는 곳이에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 성읍은 아주 크고 견고한 산지에도 있었답니다. 지금 갈렙의 나이는 정복할 당시, 정탐할 당시보다 45년이나 세월이 흘러 85세가 되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갈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땅을 얻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살았을 때 제비를 뽑아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이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무서운 대적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정복하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며 헤브론을 그의 기업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상황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요구했을 때 나이는 85세였죠.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갈렙이 요구한 이 땅은 아낙 자속, 즉 거인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성읍도 크고 견고해서 현실적으로 갈렙이 이 땅을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나이도 많고 점령하려는 이 헤브론의 상황도 만만치 않은 상황. 하지만 갈렙은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성읍에 가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읍에 나가 싸울 수 있다고 말하며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결국 갈렙이 강하고 힘이 좋아서 혹은 헤브론이 약한 성읍이어서 그것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을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긴 세월 동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믿음으로 45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드디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 순간 갈렙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했었던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만 있었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었죠. 헤브론 여전히 견고했고 오히려 갈렙은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갈렙, 결국 헤브론은 기업으로 주어집니다. 성경은 갈렙의 끝까지 믿고 나아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신뢰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갈렙에 대한 말씀 어떠셨나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일하여 주십니다.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산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나온 갈렙처럼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상황과 현실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놓인 이 산지를 얻고 정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붙잡고 순종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를 내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단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내 삶에 불가능할 것 같았었던 그 상황이 가능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소년 아이들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갈렙의 승리처럼 아이들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내 삶에 불가능한 상황과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무한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기로 결단한 모든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는 청소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샬롬.